여러분 안녕하세요. 오, 조명 때문에 안경에. 여러분 오늘 제가 어떤 메이크업을 준비했는지 다들 아시나요? 제가 전 영상에서 미리 예고를 조금 했었는데 오늘은 바로 돌아온 학생 메이크업을 네 해볼 겁니다. 제가 학생 메이크업을 1년 전에 올렸었는데 그때 올렸을 때 뷰가 지금 300만 뷰가 넘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재요청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다시 한번 찍어보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작년에 학생 메이크업 때는 제가 더빙을 하고 조금 티가 나는 어설픈 그런 메이크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티가 안 나고 청초한 정말 학교에서 들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이제 또 2년이 지났지만 한번 그때 규정을 되살려서 해보도록 할게요. 요즘 여러분들 시험기간인 것 같아가지고 시험기간 때 하고 가면 딱 좋을 그럴 메이크업을 제가 이렇게 안경도 준비하고 그때처럼 비슷하게 나름 연출을 해봤어요. 교복도 이렇게 입고 머리도 이렇게 가발을 착용을 했습니다. 되게 가발 티가 안 나지 않나요? 엄청나게 자연스럽죠? 제 머리 같아요. 이 가발은 핑크 에이지 홍대점에 가서 직접 착용을 하고 가지고 왔어요. 우선 안경을 먼저 벗어줍시다. 짠! 여러분들 눈치챈 분들은 채셨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렌즈를 제가 미리 끼고 있어요. 이 렌즈는 뭐냐면 오렌즈 안나수이 돌리걸 틴트 브라운 컬러예요. 직경이 굉장히 작은 편이고 색깔도 제 눈동자 색깔이랑 엄청 비슷하거든요. 엄청나게 자연스러운 렌즈입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이제 메이크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1차적으로 톤업 크림을 발라줄 건데요. 그 1년 전에도 제가 톤업 크림을 발라줬잖아요. 근데 그때 발랐던 그 톤업 크림은 얼굴이 조금 둥둥 떠보이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번에는 조금 더 자연스럽고 얼굴이 자연스럽게 엥? 조금 더 얼굴이 자연스럽게 환해질 수 있는 정말 내추럴한 그런 톤업 크림을 준비를 해봤어요. 랩미스킨 더블 화이트 펄 톤업 크림이고요. 이거를 얼굴에 발라줍시다. 1차적으로. 그때 제가 메이크업 했을 때는 컨셉을 좀 쓸데없이 급하게 하는 그렇게 컨셉을 잡아서 그때 좀 욕을 먹은 건 아닌데 이 시간 만에 어떻게 화장을 다 하냐 이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냥 느긋하게 등교를 할 때나 아니면 학교에서 시간이 남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을 해볼 겁니다. 1년 전과 같게 오늘도 양 조절에 실패한 것 같은데요. 좀 닦아내줄게요. 근데 이 크림이 되게 인위적으로 하얘지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내 피부를 그냥 말 그대로 밝게 만들어주는 그런 미백 크림이에요. 톤업 크림. 말 그대로 그냥 톤이 업되는 느낌? 이렇게 엔트리형으로 발라줍시다. 그리고 이게 미세하게 펄이 들어가 있어서 얼굴을 건강한 광이 돌게 연출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목에도 조금 발라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컨실러를 이용해서 이런 붉은 부분이랑 조금 얼룩덜룩한 부분들만 잡아주도록 할게요. 컨실러는 웨이크메이크 디파이닝 커버 컨실러 팟 포슬린 컬러고 이제 브러쉬는 아이섀도우 브러쉬를 사용할 건데 좀 이렇게 납작한 브러쉬예요. 이걸로 이렇게 블렌딩을 시켜주면서 사용을 해줄게요. 이거를 브러쉬에다가 적당히 묻혀서 해줍시다. 이게 브러쉬가 뽀송뽀송해서 발리는 게 별로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컨실러가 워낙에 좀 촉촉하게 나온 타입이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다크서클 부분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깔아줍시다. 이제 이 브러쉬로는 대략적인 잡티만 잡아줄 거여서 그냥 이렇게 가볍게 발라줍시다. 이따가 좀 넓은 부위를 커버하는 거는 퍼프를 사용해서 해줄 거예요. 이렇게 일단 콕콕콕 찍어만 두고 그리고 이런 퍼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넓게 찍어주고 좀 이런 안 가려진 넓은 부위들을 꾹꾹 눌러주면서 설치해줄게요.
꼭꼭 눌러주면서 커버를 해줄게요. 잡티를 근데 너무 다 가릴 필요는 없는 게 제 눈에는 오히려 잡티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게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그래서 너무 완벽하게는 커버하지 않고 그냥 좀 얼룩덜룩한 부분? 그런 부분들만 이렇게 가려줄게요. 제가 일부러 약간 이마 이쪽 위쪽은 안 했잖아요. 요거는 제가 어차피 앞머리를 내릴 거기 때문에 여기 위쪽까지 남겨둔 거고 눈 쪽은 어차피 음영 컬러를 한번 줘야 돼서 남겨놨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뽀송뽀송한 피부를 위해서 파우더 처리를 해줄 건데 파우더는 짠! 이니스프리 노세범 파우더를 사용해줄 거예요. 요거는 제가 학생 때 진짜 리얼로 엄청 많이 썼던 파우더입니다. 브러쉬를 꼭 사용을 따로 해야 되는 게 저는 항상 노세범 이 조그만한 거 들고 다니면서 떡진 앞머리에 그렇게 많이 발랐거든요. 학생 때는 뭣도 모르니까 그냥 괜찮을 줄 알고 머리에 했던 거를 얼굴에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이런 유분기도 잡아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번씩 톡톡톡톡 이렇게. 이게 브러쉬가 되게 부드러워가지고 이렇게 전체로 한 번씩 쓸어주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파우더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피부 메이크업을 했으면 대망의 아이 메이크업이랑 이제 브로우를 할 차례인데 브로우부터 먼저 해주도록 할게요. 브로우는 오늘도 역시 네이처 리퍼블릭 케이크 브로우를 사용할 겁니다. 이게 제가 한 몇 년째 쓰고 있는 건데 단종이 됐대요. 그래서 되게 글쩍글쩍 이거 아니면 뭐 쓰지 이 생각. 그리고 브러쉬는 올리브영에서 그냥 산 기본 브로우 브러쉬인데 이것도 은근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항상 이것만 써서 그런가? 아무튼 저는 보통 펜슬보다는 이렇게 브러쉬를 되게 애용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브러쉬가 이런 표현을 좀 더 다양하게 할 수도 있고 좀 자연스럽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일단 브로우를 그려줄 건데 머리가 지금 흑발이니까 오늘은 갈색 말고 여기 있는 이 카키 그레이 이 컬러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약간 잿빛이 도는데 흑발이라고 해서 너무 회색을 사용할 수는 없어서 이걸로 사용을 해줄게요. 눈썹은 어차피 앞머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색만 채워주는 정도로 일단 1차적으로 내 눈썹 결을 따라서 이렇게 슥슥슥 그려줍니다. 이렇게 일단 이렇게 채워줬으면 뒤에 스크류 브러쉬로 결을 따라서 한번 빗어줄게요. 빗어줬으면 빈 공간을 같이 메꿔주면서 좀 눈썹 끝부분을 연장시켜준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살짝살짝 빗어가면서 눈썹은 이렇게까지만 그려줍니다. 반대쪽도 얼른 그리고 올게요. 새삼 눈썹 차이가 너무 심하네. 처음에 메이크업 찍었을 때 눈썹을 되게 꼼댕이처럼 그려놔가지고 그걸로도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그 댓글들 보면서 뭐라고 반박할 수가 없던 게 제가 봐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인정을 하는 쪽으로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때는. 생각해보면 그 시절에 욕을 진짜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없었으면 지금의 내가 없는 거니까 저는 별로 억울하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갑자기 인생 얘기. 아무튼 눈썹은 이렇게까지만 딱 그려주고 여기 옆에 있는 이 브라운 컬러로 애교살을 살짝 살려줄게요. 애교살이 조금 있으면 더 어려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애교살을 아주 살짝만 이렇게 그려줍니다. 음영을 줄 섀도우는 이 컬러 Look at my eyes 카페 카라멜 라떼 컬러예요. 제가 왜 이거를 데리고 왔냐면 붉은기가 없어서 이걸로 쉐딩까지 같이 하려고 데리고 왔거든요. 손에 살짝 이 정도 묻혀서 이렇게 눈두덩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올려줍니다. 브러쉬가 편하신 분들은 브러쉬를 사용하셔도 좋지만 저는 고등학생 때 브러쉬를 담을 그 파우치 공간이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그냥 항상 섀도우를 손으로 발랐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섀도우가 손으로 바르는 게 발색이 더 잘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걸로 이런 음영을 줄 부분에도 손으로 그냥 해줍니다. 사실 저는 학생 메이크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른 분들은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멀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한 제품으로 어디까지 할 수가 있느냐 약간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웬만하면은 한 제품을 이용해서 모든 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타입이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메이크업을 하니까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때를 공유하면서 내 실제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쓸 수 있는 거? 조금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다 싶으면 이런 퍼프 같은 걸로 살짝 걷어주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펄을 해줄 건데 펄은 약간 좀 과하면은 들키고 너무 없으면은 좀 그래도 화장한 기분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색깔은 진짜 똑같은데 화려한 펄이 아닌 그냥 광 정도? 광택이 도는 정도? 그런 펄을 사용을 해줄 거예요. 룩앤마이아이즈 향초 켜고 거품 목욕 이 컬러를 사용해줄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은은한 광이 도는 컬러예요. 이것도 손가락에 묻혀서 눈 윗부분에 살짝 얹어줍니다. 이렇게 톡톡톡 두드리면서 보면은 너무 과하지는 않은데 뭔가 눈이 확 트여 보이는 그런 느낌이죠? 저만 그런가요? 여기 또 이렇게 해주고 눈 밑에 부분도 애교살 부분에 이렇게 살짝 발라줘요. 이런 부분은 좀 영역이 좁은 브러쉬로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라이너를 해줄 건데 라이너는 솔직히 좀 아이라인이라기보다는 눈에 그림자 효과를 줘서 눈이 조금 더 깊어 보이게? 약간 멀리서 봤을 때는 너 아이라인 그렸지? 이건데 가까이서 보면은 그냥 그림자네? 이런 정도로 만들어줄 건데 아까 썼던 그 네이처 리퍼블릭 케이크 아이브로우를 이용해줄 거예요. 조금 이렇게 좁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브라운 컬러에 묻힌 다음에 눈 점막 부분부터 자연스럽게 블렌딩해줍니다. 이렇게 엄청 티가 안 날 정도로 그냥 진짜 그림자 진 것처럼만 해줄 거예요. 이게 하면은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한쪽이랑 안 한쪽에 차이가 조금 있어요. 이렇게 깔아주고 눈 언더 부분에도 그림자 효과를 줍니다. 그래도 차이가 조금 있죠? 이쪽이랑. 그리고 눈 꼬리 부분도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마스카라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마스카라를 해주면 너무 티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뷰러랑 그런 거를 다 건너뛰고 에뛰드 하우스 요 마스카라 픽서 요걸로 자연스럽게 속눈썹을 연장을 해줄게요. 요게 안에 이렇게 섬유질이 들어가 있거든요. 섬유질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제가 이거 진짜 저는 고등학교 때 진심으로 학교에서 엄청 많이 썼어요, 저. 이거를 컬링까지 하면은 좀 이쁘긴 하지만 너무 밸런스가 깨지는 느낌이어서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컬링이 되면서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C컬은 아닌데 조금 눌린 C컬? 그렇게 이렇게 올라가요. 반대쪽도 해줄게요. 이렇게까지 해주면 아이 메이크업은 여기서 끝입니다. 그리고 블러셔를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블러셔는 이거를 사용해줄 거예요. 네이처 리퍼블릭 샤인 블라썸 블러셔 핑크 블라썸. 이거는 안에가 굉장히 깨져있기 때문에 안에를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이런 브러쉬를 이용해서 아주 살짝만 얹어줄 거예요. 이렇게 앞볼 위주로 그냥 내 얼굴에 혈색이 도는 것처럼 그리고 뒤쪽으로 갈수록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이렇게. 사실 이게 블러셔는 최대한 티가 안 나는 게 좋아서 한번 눌러주는 게 좋아요. 블러셔 해주고 그냥 퍼프로 살짝만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제 립을 해줄 차례인데 제가 립은 오늘 챕스틱을 준비를 했어요. 다들 챕스틱 아시죠? 저는 진짜 오늘 준비한 메이크업이 전부 다 제가 고등학교 때 되게 많이 사용했던 그런 제품들 위주로 가지고 온 거거든요. 특히 챕스틱을 진짜 많이 사용을 했어요. 솔직히 챕스틱이 좀 컬러 립밤 중에서 원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중학교 때부터도 되게 많이 사용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마침 이렇게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컬러들로 이제 립 발색을 하고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저는 학교가 미용학교긴 했는데 규정이 되게 빡셌거든요. 그래서 뭐 메이크업을 하고 다닐 때도 좀 학주 선생님한테 되게 많이 걸려서 보통 틴트 같이 안 지워지는 것보다는 그냥 색깔 있는 립밤을 되게 많이 바르고 다녔어요. 생각해보니까 또 너무 추억이네요. 그리고 요즘 환절기가 되면서 제가 입술이 굉장히 많이 트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도 립밤을 안 발라주면 진짜 쩍쩍 갈라지고 그런 지경까지 이르는데 그럴 때 립스틱을 바르면 되게 각질 부각이 되고 틴트를 발라도 되게 끼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되게 이런 컬러립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쌩얼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동네를 나갈 때는 진짜 화장을 아예 안 하는데 가끔 입술색이 없을 때는 좀 아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이런 컬러립밤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컬러감도 좋고 수분감도 되게 오래 가니까 최고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하자면 이게 되게 색깔이 보이시나요? 이 색깔이 MLBB 톤의 컬러예요. 립밤인데 되게 요 MLBB 컬러가 나온다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요즘 가을 메이크업을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입술이 틀 때 베이스 컬러로 깔아도 진짜 훈색이 전혀 없는 그런 컬러들이에요. 일단 제가 이거를 소개를 해드린다고 했으니까 팔뚝에다가 일단 색상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총 다섯 가지 컬러가 있는데요. 누디한 핑크 컬러부터 자연스러운 장밋빛 컬러, 그리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코랄 컬러, 레드지만 전혀 과하지 않은 하우스 레드 컬러, 마지막으로 체리빛이 도는 푸시아 핑크 컬러까지 컬러 구성이 너무 다양해서 그날그날 골라서 사용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선 오늘 사용할 컬러는 코랄 브러쉬랑 하우스 레드 컬러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일단 이 코랄 브러쉬 컬러를 이용해서 입술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깔아줄게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표현이 돼요. 근데 이게 바를 때마다 되게 느끼는 건데 냄새가 되게 먹고 싶은 냄새가 나요. 저는 되게 원래 인공적인 향이 나는 그런 립을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먹는 향이 나요. 그래서 먹고 싶어요. 아무튼 이렇게 코랄 브러쉬를 깔아줬으면 이제 하우스 레드 컬러를 이용해서 입술 안쪽에 좀 혈색을 줄 건데요. 이 상태에서 그냥 안쪽에만 전체적으로 해버리면 너무 또 진해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톡톡 찾으면서 이렇게 발라줍니다. 어때요? 립밤 하나 발랐는데 되게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혈색이 조금 도는 것 같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입술이 엄청나게 잘 트는 편이잖아요. 이거는 바르자마자 유분기가 아니라 좀 수분감으로 입술을 채워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당김도 없고 굉장히 편해요. 그냥 바르면 편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원래 좀 립밤을 바르고 나서 그 위에다가 립스틱을 바르면 좀 뭉치고 그러는 것 때문에 싫었거든요. 각질이랑 같이 이렇게 밀려 나오고 이래서. 근데 이거는 그냥 애초에 립스틱을 따로 바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만 연출해줘도 엄청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교복 메이크업이라고 하고 이거를 바르긴 했지만 교복이 아니라 좀 사복에도 데일리 메이크업을 할 때도 아니면 운동할 때 그럴 때 바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강추합니다. 워낙에 챕스틱은 좀 유명하고 하니까 다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메이크업을 끝내줬으니까 앞머리를 내리고 오도록 할게요. 앞머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제가 이게 가발이어가지고 앞머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정도면 나름 작년에 학생 메이크업보다 훨씬 자연스럽지 않나요? 이렇게 교복까지 입고 막상 다 이렇게 완성을 해놓으니까 되게 할 말이 없는 것 같아. 뭔가 재밌게 하고 싶었는데 재미없었으면 어떡하지? 제가 이걸 올렸을 때 시험 기간일 수도 있고 수능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메이크업을 했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다들 안녕! 구독, 감자, 좋아요, 고구마!